입어. 아싸, 다현이 쏠래.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입니다. 서로 모르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저희 네 명은 친했죠. 야, 박다현, 계속 그냥 붙이면 어떡해. 우리 여기 붙이기로 했잖아. 뭐 어때? 아, 유별나게구네. 아, 그럼 네가 다 하든가. 그러다 무리 중 같은 반이던 다현이랑 조별과제를 하며 살짝 말다툼하게 되었는데요. 집에 오니 괜한 걸로 다퉜나 싶어 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단톡방에 톡이 와있더라고요. 야, 얼주가, 너 다현이한테 뭐라 했다며? 야, 다현이 지금 옴. 어쩔 건데? 지금 와서 사과 기기. 응? 일단 갈 테니까 기다. 놀이터에 갔더니 셋이 모여있더라고요. 야, 박다현, 우리 조별과제 하다가 서로 말다툼한 거잖아. 너가 계속 뭐라고 했잖아, 만드는데. 네가 뭐라 했으니까 얘가 우는 거 아니. 빨리 사과해라. 얼주가 말도 일리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어쨌든 서로 화해. 야, 지금 얼주가 말이 맞다는 거야? 결국 친구들끼리 2차 싸움으로 번져 다현이와 친구 1, 저와 친구 2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 후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채 무시했죠. 그러다 얼마 전 친구 2와 놀이터 쪽으로 지나는데 싸움이 났는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박다현, 너 미쳤냐? 네가 그럴 수 있어? 와, 진짜 나쁜 년. 내가 뭘? 네가 애들한테 내 뒷담화하고 딴 말하고 다녔다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와, 너 진짜 사과할 줄 모름?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도 지금 못 놀잖아. 야, 박다현, 진짜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얼주가, 나랑 놀자. 보고 싶었잖아. 아, 얼주가, 정말 미안해. 박다현, 이렇게 박쥐 같은 애인지 몰랐어. 그래? 다현아, 나랑 놀고 싶어? 저거 타봐, 내가 돌려줄게. 응응, 넌 꺼져. 이제 너랑 안 놀. 얼주가야, 나 탔어, 돌려줘. 응, 돌려줄게. 감히 친구들 사이를 막 갈라놔? 얘들아, 같이 돌려. 으아, 살려줘, 살려달라고. 박쥐같이 편가르기 하는 친구는 이렇게 저희에게 혼쭐 났답니다. 요즘 친구들과 매일 어몽어스를 합니다. 야, 보안실에서 지연이 나오는 거 봄. 시체 리폰 어디? 보안실, 이거 100% 지연이. 동선 빼박이야. 아니야, 나 미션 중이었는데. 응, 보안실은 미션 없고요. 지연이 달자, 투표 기기. 제가 있는 팀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와, 도현이 완전 캐리머신인데? 누가 걸리든 바로 잡아드림. 개쩌네, 코난인 줄. 재미있었다, 수고야. 자신감이 가득 차서 친구들 말고 다른 고수들하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방에 들어가서 첫 게임을 시작했죠. 오, 첫 판부터 인포네. 이번에도 빡게임 간다. 저는 조심스럽게 벤트를 타서 한 명을 재빠르게 처리했죠. 보라캉크, 벤트 타고 민트 썰음요. 바로 달죠, 보라기기. 아닌데요, 시야 보이지도 않겠구만. 아, 너야, 아무도 내 말 안 믿네. 리겜을 돌렸는데 또 임포스터였죠. 좋아, 아무도 없지? 바로 컷이다. 통신실 리포시오. 오면서 보라 보였는데 각자 동선 확인요. 내 보고 있었는데 통신실에 보라 초록 있었음. 보라 맞네. 제가 흰색 옆이었는데 지도 본 거 맞음. 흰색 확실. 보라로 기기. 와, 감성출이 모임. 일단 스킵하고 주시하죠. 응, 스겜이야. 칼투표 기기. 전 바로 첫 투표에서 또 죽어버렸죠. 그 뒤로 다른 공방에서도 계속 죽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만 제가 잘했던 것이었죠. 얘들아, 사실 나도 개초보였어. 앞으로도 우리끼리만 게임하자. 학원 친구 중에 얼굴이 길쭉한 여자애가 있습니다. 양 볼에 뾰루지가 송송 나서 별명이 오이였습니다. 안녕?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난 오이라고 해. 오이 오이, 너에게 내 옆자리를 허락해주지. 저한테 말도 걸며 친해지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하루는 제가 헤드셋을 끼고 공부 중이었는데 어? 감자야! 그 헤드셋 나도 사려던 건데 한 번만 써봐도 돼? 헤드셋을 건네주자 앉자마자 바로 쓰더군요. 마음에 들었는지 집 갈 때까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오이 오이, 이제 그만 돌려줄 시간이라고! 아가씨! 아... 나 하루만 더 써보면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간절한 눈빛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 네 녀석 도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냐? 선생님께 번호를 받아 전화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했던 거 아니었냐고! 진작! 빌려준 걸 포기하고 중고로 사려고 헝건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거랑 똑같은 물건을 찾았죠. 기스난 부위며 스티커 위치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내 헤드셋이 틀림없어. 바로 주문 예약을 하고 장소와 시간을 정했죠. 직거래 날 멀리서 오이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숨어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다 손에 든 헤드셋을 발견했죠. 오이 오이, 난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예!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친구는 싹싹 빌며 사과했지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친구 부모님이 오셔서 사과하시고 합의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치킨 파티를 벌였답니다. 전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명절날이면 각 나라별 복장과 음식을 준비하곤 했었죠. 와우! 너 입은 거 진짜 예쁘다! I know! 나 이거 드라마에서 봤어! 이게 한복이지? My mom, 비건이라 맨날 비빔밥만 드시는데 이것도 한국 음식이었구나! 갈비 진짜 맛있다! Very good! 다들 칭찬해줘서 고마워! 친구들은 한복과 한식에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었죠. 그 순간 갑자기 한 친구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왜 한국 거야? 한복 그거 우리나라가 원조인데?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 그렇잖아. 너네가 무슨 전통이 있냐? 다 우리 거 베낀 거지. 하, 어이없네. 넌 TV도 안 보냐?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작년까지 조용하던 애가 갑자기 우겨대니 어이가 없었죠. Hey! Are you no 양심? 우길 걸 우겨! Come on! 아까는 베트남 애들한테 지낼 거라더니 이번엔 여기서 이러네? 쌤!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Do something! 그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이 멍청이들아! 너네가 원조라는 증거가 어딨는데? 역사책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나라가 전부 만들었다고 써있다고! 아휴, 말이 안 통하네. 그럼 왜 작년까지는 별말 안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왕린 학생! 교장실로 따라오세요! 지금 당장!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선생님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반성문을 100장 썼죠.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줄 거징!